해가 져도 더위는 가시지를 않습니다. 이럴 땐 무더위 쉼터만한 곳이 없습니다. 대구 최초로 마련된 야간 무더위 쉼터.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기운이 몸을 감쌉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바깥과 7도가량 차이납니다. 시원하고 뭐 막 집이보다 매콤. 집이 매콤 낫지. 저녁에 어제도 이렇게 못 자서 하도 더워서. 삼삼오오 모인 동네 어르신들. TV도 보고 수박도 먹고 텐트 안에서 편하게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하룻밤 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텐트를 치게 됐고 자원봉사센터에 재난기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나옴에 따라 매일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에어컨 바람 대신 선선한 호수 바람을 쐬러 야외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북적거리는 수성무원. 시민들은 가볍게 걷거나 돗자리를 깔고 앉아 간식을 먹으며 여름 더위를 식힙니다. 이렇게 강바람 맞고 기분 전환도 시키고 이제 실내에만 있었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반짝 불을 밝힌 놀이배도 인기입니다. 야간에 놀이배 운행이 금지됐었지만 대구가 워낙 덥다 보니 밤에도 탈 수 있도록 3년 전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수성못의 야간 명물이 됐습니다. 놀이배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너무 더웠던 열기가 없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열대야.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대프리카의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미경입니다.